안녕하세요, 하마술입니다. 오늘은 마라, 가지, 볶음, 우동. 우선 우동 불기 전에 얼른 한잔하고 먹겠습니다. 루리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짠! 얼른 면을 짠. 제가 큰맘 먹고 카메라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신경이 쓰이다 보니 카메라를 자꾸 보게 되네요. 이거 닭 가슴살인데 이 마라유로 볶았더니 되게 맛있어요. 짠. 진짜 맛있다. 제가 만드는 음식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드니까 대충대충 만들어도 맛있는데, 밀키트나 만들어지는 양념은 잘 이렇게 믿지를 못해요, 제가. 근데 괜찮아. 신랑 출장 갔다 오면 해줘야겠어요.
이 피망도 비주얼 때문에 넣는데 맛있네요. 피망이 아니지, 파프리카. 이 양념 안에 들어있던 건데 죽순이에요, 죽순. 짠. 제가 한국에 식탁을 시켰어요. 가스공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 식탁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시켰어요. 4일 전에 삥뽕 하고 체인점에 올려서 왔나 하고 봤더니 불판하고 안 했고만 왔어요. 큰 식탁은 크기가 커가지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 다음 편에는 그 식탁에서 찍지 않을까. 짠! 면이 살짝 부족하긴 한데, 우동 면이 200g이거든요. 쌓여있는 게. 그렇게까지는 못 먹겠고. 아주 꼬들꼬들합니다. 살짝 드리웠어요. 밥 위에 올려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배가 많이 차오르고 있답니다. 아들이 지금 클래스가 올라가면서 많이 봐줘야 하고 있는 시기라 술을 가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솔직히 지금 일본 술 이거 한잔 먹고 갖고 오고 싶은데 엄마니까. 이 술잔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님들. 짠! 감사합니다. 안녕.